어떻습니까? 직장인이 선호하는 1위 걸그룹입니다. 와보라! 브라운 아이드 걸스 제아 미리오. 직장인들이 네.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아 오빠! 제 친구들이 다 직장인들 지금은 뭐 거의 차장 부장급인데 네. 부하걸 얘기하면 막 쓰러집니다. 부장님께서는 부하걸이 최고예요. 감사합니다. 지난주에 연동이 계속 함께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. 저기서 어슬렁어슬렁 되고 계신데 모시겠다. 그분은 직장인이 안 선호하는 개그맨 1위입니다. 장동민 씨. 장동민 씨, 네. 아, 김병환 씨의 그 MC 자리를 노리고 계시군요. 장동민 씨, 네. 네. 직장인들 시켜 먹잖아요. 네. 바깥에 요즘 추운데 누가 돌아댕겨. 네. 오프닝 다 시켜서 집에서 하죠. 바깥에 추운데 자꾸. 아, 오프닝은 각자 집에서. 그러면은 귀찮아요. 잘 됐네. 네. 가세요. 가시면 돼요. 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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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. 열심히 해서 빚 갚아야지. 우리 재하 씨 최근에 싱글 앨범 네. 냈잖아요. 새로운 네. 앨범. 그거 소개해드리려고요. 네가 따끔거려서. 네. 뜨끔 따끔. 네가 따끔거려서. 이거 아니야? 뭐예요? 뛰어갔어요, 선생님. 지나가나. 빨리. 너무 아프다. 숨을 참아도. 오빠 손을 왜 자꾸 잡아요? 야, 아, 그게 역시 목소리 최고입니다. 아니 거기 나오는 저기 랩이에요? 아, 왜 손을 잡아요? 아니, 좋다 좋아. 괜찮은 좋은데? 자꾸 손을 잡아요. 일단 그럼 맛집으로 출발을 할까요? 예, 예. 자 오늘 직장인 맛집입니다. 바로 오늘 점심 무먹집. 식신로드 우리 부하걸 두 분 모시고 우리 장동민 씨 모시고 본격적으로 맛집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